단독 프리뷰 이벤트가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 6시부터 7시 반이고요. 그냥 찾아오시면 안 됩니다. 저희와 함께 사전 등록이 필요시 되고요. 그 다음에 오실 때 백신 카드와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등록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면 수요일날 뵙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파워5 들어가는 플로우 플랜을 알려드리고자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우선 중앙에 눈에 딱 보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엘리베이터가 5개 들어갑니다. 아, 이건 정말 환영하죠. 5개면은 코로나 시대 때 진짜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이렇게 여기가 좀 북향이거든요. 북남, 그 다음에 동서 위주로 2베드룸과 1베드. 1베드는 참고로 이렇게 하얀색이고요. 2베드는 녹색이 되어 있습니다. 샅샅이 파헤쳐 드리겠는데요. 우선 A3 플랜부터 보시겠습니다만 19층부터 이게 A3가 지금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분양은 4층부터 시작합니다. 4층부터 18층. 참고로 3층은 어메니티가 있고요. 18,000 스퀘어피트짜리 공간이 있고 1, 2층은 로비와 58,000 스퀘어피트의 리테일 스페이스, 레스토랑, 파인 다이닝도 들어온답니다. 레지던트는 4층부터 시작하는데요. 4층부터 18층 다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주로 4층부터 18층은 어댑터블 플로우 플랜이라고요. 장애인 분들을 위한 주로 이제 시청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건설사에게 뭐 차이점은 복도라든가 아니면 화장실이 주로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플로우 플랜이 지금 18층까지 돼 있고요. 지금 19층부터 돼 있는 A3 플랜이 쇼스윗에 있기 때문에 우선 A3 플랜부터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어댑터블 즉 장애인 분들의 어떤 맞춰진 플로우 플랜과 그렇지 않은 비장애인 분들에 대한 플로우 플랜 차이점을 또 제가 디테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A3 플랜 1베드 1베스부터 보겠습니다. 1베드 1베스 555 스퀘어피트고요. 가격은 75만 불 때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19층, 이건 지금 19층이거든요. 19층 3호 라인이 발코니가 199 스퀘어피트 엄청 크죠. 그래서 실제 쇼스에 가보니까 여기가 입구거든요. 딱 들어가면서 오픈 컨셉으로 전체가 라미네이트 플로어링입니다. 방까지 그렇고요. 근데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이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가 8.5피트 네, 엄청 큰 쿼츠 원피스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눈에 확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 면의 자리에 총 7분이 앉을 수 있도록 깊숙이 이렇게 레그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이게 확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키친 캐비넷도 눈에 좀 들어오는데요. 좀 특이하게 다른 곳에서 보지 못했던 키친 캐비넷이었거든요. 세일즈 매니저는 물어보니까 역시나 이게 키친 캐비넷이 스토사라는 브랜드인데요. 터스카니 이태리에서 만들어지고 어셈블까지 거기서 되고 이게 다 조립돼서 이쪽 다운타운 쇼핑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4-5만 불짜리 자재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하이엔드 키친 캐비넷에 눈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요 이렇게 지금 보이는 어플라이언스도 있지 않습니까? 스토브라든가 사구, 그 다음에 밑에 오븐이 있고요. 디시워셔, 프리지. 이게 다 우리가 보통 밀레라고 발음했었잖아요. 밀라. 이게 독일제, 독일 발음이래요. 밀라. 밀라가 지금 전체적으로 스탠다드로 들어가고요. 빌트인으로 돼서 이게 좀 보이지 않는 캐비넷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스토사 캐비넷 이게 하얗거나 또는 그레이 톤으로 갈 수 있어요. 하얀 캐비넷이면 바닥이 좀 어둡게 들어가고요. 바닥이 좀 밝은 편이면 이 그레이 캐비넷으로 두 가지 컬러 스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P로 써 있는 게 이게 풀아웃 팬트리입니다. 그래서 원베드룸에 이런 팬트리 스페이스가 있다는 게 좀 자료가 깊게 좀 디자인한 것 같고요. 굉장히 좀 유용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 싱크가 또 이제 싱글 싱크로 블랑코 이것도 이태리 제품의 싱크대를 썼습니다. 여기가 이제 돌아오면 이쪽에서 쭉 이제 보시면 이제 오픈 컨셉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다이닝 룸처럼 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워크스테이션이 이렇게 실제 거기 쇼스윗에 가보면 이 빌트인으로 현재는 어떤 저 바처럼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아무 그냥 오픈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디어로 뭐 빌트인 데스크라든가 아니면 캐비넷을 붙여서 바처럼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이제 들어올 때부터 사실 또 스마트하게 키리스 한국에서 많이들 쓰고 있는 도어 패드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스마트 더머스탯이 있습니다. 온도 조절기인데요. 참고로 이게 다 에어컨과 히팅, 히팅 앤 쿨링이 다 중앙 난방입니다. 그래서 관리비에 포함이고요. 관리비가 지금 62센트로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 반면에 이게 아시다시피 여기가 브렌트우드 로케이션 뭐라고 붙어있는 그런 편의시설이 붙어있고 또 에어컨과 히팅이 포함이란 거를 감안한다면 62센트 그렇게 또 엄청나게 비싼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참고로 이것도 하나 아셔야 될 게 이게 중앙난방 즉 forced air 시스템이거든요. 바람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팬 코일이라고 하죠. 팬이 돌아가는 때 생기는 그런 전기로 돌리기 때문에
그거는 전기비는 따로 또 내시긴 합니다.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닐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지금 들어왔을 때 안방에 발코니로 볼 수 있는 창문이 보입니다. 근데 여기선 아쉽게 좀 나갈 수는 없고요. 나가는 건 이쪽으로 슬라이딩 도어로 리빙룸에서만 이렇게 디자인했습니다. 지금 워킹 클라젯 통해서 들어가고요. 워킹 클라젯은 도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근데 굉장히 이쁘게 쇼스윗에 가보시면 이쁘게 아주 진열을 잘 해놨어요, 옷을. 자, 여기에 이제 포켓 도어라고요. 쭉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면 여기에 눈에 띄는 게 바닥 난방. 네, 바닥 난방이 뉴 히트라고 주로 이제 저희가 랭리의 욕슨 파크, 그죠? 욕슨 쿼드라 홈이 많이 쓰는 그런 스타일로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사려 깊은 게 이 토일렛 옆에 콘센트 꼽는 그런 또 그걸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왜 그런 걸 만들었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비데. 비데를 혹시 다실 분들에게 아주 유용하게 쓸도록 파워 콘센트를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원베드인 경우는 원베스밖에 없기 때문에 베스터비 들어가죠. 근데 투베드룸부터는 한쪽은 샤워 부스가 들어갑니다. 프레임리스가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가 7월 이제 앙스위트라고 그러거든요. 이 게스트도 이쪽에서 쓸 수 있고 문이 보이시죠? 스윙도어. 이쪽은 포켓도어. 자, 그리고 이게 드라이어 앤 워셔. 마찬가지로 다 밀라 제품입니다. 근데 보통 원베드룸 특히나 콘도에서 이렇게 사이드 바이 사이드 워셔 앤 드라이어 있는 게 좀 드물죠. 이거는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그러고요. 위에 빌트인으로 또 쉘빙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또 굉장히 환영했습니다. 반대쪽 펜에 이제 엔트리 클로젯. 그렇죠? 보통 여기에 신발장이라든가 옷을 게스트들을 둘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아주 짜임새 있게 이게 지금 555 스퀘어 피트이고요. 이게 4층 기준으로 403호. 는 75만 불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격이 한 1320불 스퀘어피트당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가가 맞았고요. 투베드룸을 한번 제가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투베드룸 732에서 744 스퀘어피트가 되고요. 투베드룸 투베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북항하고 남행의 위치에 있는데요. 이게 좀 가격 면에서 투자자분들이 눈에 좀 또는 귀에 쫑긋 이렇게 좀 세울 수 있는 게 이게 88만 불대에 시작합니다. 4층에서 시작하는 가격대가 88만 불. 그럼 대충 계산해 보면 이게 1200불이 됩니다. 스퀘어피트당. 그럼 이거 굉장히 경쟁력 있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두 베드룸이 있긴 하지만 한 가지 아쉽게 한 베드룸, 작은 베드룸은 창문이 없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클로젯이 있죠. 또 베드룸과 베드룸 사이가 떨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사실 베드룸도 또 풀 베드룸 두 개라서 투자자들, 뭐 렌트를 줄 용으로 분들이나 아니면 원앤댄으로 생각한다는 분들한테는 되게 환영적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좀 제가 좀 짚어드리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4층에서 18층은 어댑터블이라고 휠체어를 타셔야 되는 분들과 차이점을 둔 플랜이 하나 이렇게 예를 들을게요. 자, 둘 다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자, 근데 차이점, 이건 좀 스타가 붙어있죠? 보통 플로플랜에 스타가 붙어있으면 어댑터블이라고 휠체어에 타기 수월하게 이동하시기 수월하게 돼 있는데 차이점 눈에 확 들어오시는 모시겠는데요. 여기는 지금 방부터 볼까요? 클로젯이 크죠? 그렇죠? 비장애인들을 위해서는 근데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좀 작은 이유가 이 복도가 이렇게 꺾이지 않게 여기는 꺾여 있죠. 그리고 화장실이 가장 큽니다. 화장실 어떻습니까? 굉장히 크죠. 휠체어 타시는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사력 있게 뽑았다. 근데 비장애인 분들은 굳이 이렇게 크게 필요가 없어서 여기에 워시앤 드라이가 들어가고 엑스트라로 팬트리가 더 들어갑니다. 차이점을 보시면 그죠? 그리고 여기 엔트리 포에어라고 그러잖아요. 엔트리 에리어가 되게 넓죠. 휠체어가 들어올 수 있게. 근데 이렇게 비장애인 B4 플랜은 바로 이렇게 꺾여지죠. 그래서 클로젯이 좀 더 커지는. 그래서 실제 거주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19층부터 시작하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왜? 그렇게 지금 화장실이 그렇게 클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차라리 클로젯이 크는 게 낫죠. 그래서 이렇게 좀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뭐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8.5피트 정도의 전 원피스 쿼츠가 들어가고요. 여전히 7명이 앉을 수 있게끔 다이닝 룸까지 쓸 수 있는 그런 큰 아일랜드가 들어가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팬츄가 있고 근데 이거는 여기 또 어디션을 팬츄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크죠. 그리고 화장실 안에 워셔 드라이가 들어갔다는 거. 어플랜스가 다 똑같이 밀라. 네, 독일제고요. 마찬가지로 워킹 클로젯이 있습니다. 여기도 포켓 도어로 열어지고요. 똑같이 이렇게 좀 발코니 리빙룸에서 나갈 수 있는데요. 이 발코니 사이즈가 오히려 원베드보다 좀 작을 수 있다는 거. 원베드의 발코니가 굉장히 크게 뽑아져 있다는 거. 여기 아까 말씀드린 북향과 남향인데요. 사실
타워 지금 이제 6가 북향에 들어갔고 거고 타워 1이 이미 벌써 남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뷰는 사실은 낮은 층에서는 거의 뭐 이렇게 크게 바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앞에 타워 6가 지금 35층까지 이제 신청을 넣어서 이게 아마 더 시티와 딜을 해서 더 높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넉넉히 40층 이상이면 북향도 뷰가 마운틴 뷰랑 여러 가지 뷰가 나올 수 있다 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뷰를 좀 선호하신 분들은 40층 이상 D4 플랜을 선호하고요. 아니면 저층으로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렌트나 등등은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기 때문에 뭐 4층 뭐 5층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메부 타워 5 스타팅 가격을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원베드룸은 75만 불대에서 시작하고요. 이건 403호 A5 스타 플랜이 되겠고요. 2베드룸 88만 불대라고 좀 귀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B3 스타가 되겠고요. 409호 북향이 되겠고요. 이건 참고로 동향이 되겠습니다. 원베드룸이 2베드룸 N10과 3베드룸은 1,050,000 그래서 1.05 대에서 시작한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층마다 보통 3-4천 불 층이 이제 천불이 올라가겠고요. 그리고 디파짓 네. 10%가 이제 사인하실 때 필요하고요. 5%가 1년 6개월 뒤에 와 많이 펼쳐져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5%가 1년 뒤에 총 2년 6개월에 20%를 분납해서 내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느슨하게 그나마 좀 나온 것 같고요. 첫 때 이제 10%가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요거는 좀 길게 보시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20%를 지금 2년 6개월에 내는 거니까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 그런 디파짓 스트럭처인 것 같아요. 참고로 이건 영주권자 이상일 때고요. 영주권이 없으시면은 거의 뭐 기간은 똑같은데 2년 6개월 동안 분납하시는 건데 두 번째가 5%가 아니라 10%가 됩니다. 즉 사인하실 때 10% 그 다음에 어나더 또 10%가 1년 6개월 뒤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5%가 1년 뒤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스퀘어피트당 62센트가 책정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가스, 당연히 가스과 에어컨과 난방, 어메니티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고요. 파킹하고 지금 스토리지는 누구나 다 원 파킹은 들어가는데 스토리지는 여전히 지금 파이널라이즈가 되지 않았다고 그러네요. 지금 어떻게 이걸 할애를 할까 결정을 아직 못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린 대로 알려주겠다고 하는데요. 단독 이벤트 수요일 6시에는 이게 결정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좀 어떤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에스티메이트 컴플리션이 지금 지연이 됐죠. 어느 정도 한 6개월 정도 지연이 돼서 6월에서 8월 2028년 현재 한 6년 하고 한 6개월 정도가 남았네요. 그리고 어사이먼트 피가 1%. 이거는 파이널 퍼체스 프라이스. 한마디로 뭐 이거를 70만 불에 사셨는데 밀리언에 팔 때 밀리언에 대한 1% 개발세 내고 전매를 할 수 있다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봤을 때 뭐 확실하게 투자 가치가 있죠. 왜? 어메이징 브랜트우드가 위치가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죠? UBC에서 차로 한 30분, SF로 차로 15분, DCIT에서 차로 10분, 에밀리카로 차로 20분 정도. 그리고 또 개발사가 아시다시피 브렌트우드 몰 주인, 로이드 몰 주인, 예, 그리고 파트너가 여러분 저 펜션, 온타리오 펜션 펀드를 엄청나게 자산을 갖고 있는 곳이라서 아주 튼실한 개발사이죠. 여러모로 뭐든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당연히 프레젠테이션 센터에 오시면 되는데 저희 스티반 부동산 팀만의 단독 프리뷰 이벤트가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 6시부터 7시 반이고요. 그냥 찾아오시면 안 됩니다. 저희와 함께 사전 등록이 필요시 되고요. 그 다음에 오실 때 백신 카드와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등록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면 수요일날 뵙겠습니다 여러분. Thank you all for watching. We'll see you then. Bye bye.